혹시 지역 전형이나 가산점이 될 만한 자격증 같은 거 인정되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역 전형을 별도로 진행을 하진 않는데 저희가 울산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울산 지역에서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네. 또는 고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전 전형 단계별로 3%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사회형평등 채용 일환으로 장애인 전형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대에서 또 하고 있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 좀 가산점이 되는 자격증은 노무사라든지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리고 미국 공인회계사 네. 그다음에 변호사 뭐 이런 전문 자격증들 기술사 같은 자격증들 같은 경우는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